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네. 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우 아 나, 다우랑 나스닥 섞어서 나우가 됐네요. 나스닥 마이너스 거의 5%. 네. 다우가 마이너스 어제 1.8. 밤에 잠을 좀 설친 우리 그 뭐라고 여기 신문에 원정개미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 밤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도 사실 제목도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미국 주시장의 하락 조정의 어떤 그 이유들 네. 2주 전에 나왔던 그 이데일리 이종훈 부장이 다시 나오셔서 제가 그래서 방송 초반에 그 틀렸잖아요. 2주 동안에는 오히려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그 생각에 변함이 없냐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훨씬 더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미에 그게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게 바로 오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최근 들어서 한 그 6월 초에 급락 이후에 처음 빠지는 거거든요. 규모 있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화들짝 놀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나스닥이 장중에 5% 이상 빠지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된 네. 그런 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전승지 위원께서 오시면 또 장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워낙 큰 뉴스이기 때문에 저도 뉴스 3의 꼭 첫 꼭지로 미국 주시장의 폭락세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P가 3.51% 내렸고요. 다우지수가 2.78. 다우지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른바 컨택주들이 굉장히 그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네. 지수로는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연히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 지수가 4.96% 마감한 장중엔 5% 이상 빠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3대 지수 다 장 가장 막판에는 살짝 들면서 끝났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3대 지수의 선물 지수가 선물 가격이 조금씩 더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사실은 며칠 전서부터 이 빅스 지수라는 거 있죠. 네. 이 변동성 지수 우리는 공포 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빅스 지수가 주가가 오르는데도 조금씩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전장 대비했을 때 26.26%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스가 오랜만에 30을 넘어가는 네. 33.60. 빅스는 이제 오르면 변동성이 그 굉장히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빅스 기준으로 보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7주 만에 가장 높은 지수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그 낙폭을 키웠는데요. 화제의 주식이죠.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3일 동안에 거의 뭐 20% 이상 이제 빠지는 그런 넷플릭스요? 예, 18%가 빠졌네요. 예, 3일 동안 네. 넷플릭스 어제도 9% 가량 빠졌거든요. 3거래일 동안 18% 넘게 빠졌고요. 테슬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예, 테슬라가 네. 그리고 애플이 8% 빠져서 3월 16일 이후 최대 1일 낙폭을 네네. 기록을 했고요. 3월 16일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이 추락할 때 아닙니까? 네.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역시 4% 넘게 밀렸고요. 페이스북이 3.8%, 마이크로소프트가 6.2%, 구글이죠. 알파벳 A주가 네. 5.1% 가깝게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또 다우지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컨택주를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오히려 올랐는데 크루즈 대표 기업이죠. 카니발 5.2% 올랐고요. 굉장히 어렵다고 했던 그 백화점 체인이죠. 메이시가 8% 가까이 오르는 이런 좀 대별적인 장세가 됐는데 네. 대체로 이걸 이제 건강한 조정, 건전한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거품의 붕괴 전조 형상 혹은 시작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나스닥의 4% 넘는 하락세, 다우와 S&P의 각각 2, 3%의 하락이 개별 하루 거래일로는 굉장히 큽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오른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거, 특별히 이제 8월 달에 거의 8%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고, 또 한 가지 꼽자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구제금융이 뭡니까?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합의가 되지 않는 이른바 공백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한몫을 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사실은 그 주식 스플릿, 그러니까 주식 분할 그 다음에 있었던 네. 유상증자 소식과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영국계 투자회사죠. 2대 주주의 주식 매각, 이런 것들이 다 이유는 있어요. 영국 투자회사도 테슬라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기 포트폴리오의 리밋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인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게 공시를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댄 거기 때문에 그건 믿어줘야 돼요. 뭐 안 좋기 때문에 계속 팔고 네네네. 이런 거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한 종목의 리밋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그게 주식 스플릿,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한 그 다음 날 계속 이어졌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심리적으로 아유 이거 다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정서가 굉장히 좋지 않게, 어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괘씸죄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네. 그런 어떤 정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비교적 줄어서 나와서 이것도 되게 호재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집계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계절 조정을 좀 했는데 사실 그 계절 조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전주 대비해서 좀 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 통계 방법에서 오는 착시가 좀 있었다라는 그것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여러 가지 그 하락의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시장을 확 몰아붙일 만한 큰 악재가 있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5% 가까이 급락을 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어떤 내부자 관계자들의 어떤 매도,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큰 악재는 급등이다라는 명언 하나 남기고 싶은데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네요. 네, 정프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 미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이후에 게스트 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네.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벌써 한 3만 분 넘게 뉴스 3, 첫 번째 뉴스 지났는데 네. 3만 분 넘게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유튜브 기준으로 그렇고요. 지금 팟캐스트도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딜 펀드에 대해서 관심들이 네.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논란도 있더군요. 이게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도 거의 손해를 안 보는 구조고 정부 네. 결국 이제 세금으로 다 메꿔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이런 시각을 네. 이제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네. 뉴딜 펀드화해서 일종의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면 예산을 그냥 쓰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으로 네. 쓰나 펀드로 그렇죠. 보존해주나. 그래서 네.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예산을 쓰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더 덩치를 키우기 위한 뉴딜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금을 보장하냐 안 하냐, 또 최저 수익을 보장하냐 안 하냐의 논란이 초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아, 이거 관제 펀드다. 그리고 또 왜 정부가 이런 걸 하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걸 이제 그 민간 돈을 쭉 빼놓고 보면 네. 사실은 정부의 예산으로 사업을 통상 그건 이제 사업이 아니라 이제 사업이라는 건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일종의 하방을 저 정부 돈으로 막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30% 정도는 정부 예산으로 후순위 같은 걸 들어가지고 네. 나머지 이제 덩치를 키운 70%는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데 그럼 30%가 깨지기 전에는 민간 자본을 안 깨지게 해준다. 그런 의미의 안전장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장중에 다 알려졌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이 정책형 뉴딜 펀드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특기할 만한 거는
10대 금융지주 회장들 다 갔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미래에셋 이런 데서도 최고 경영자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돈을 내서 모펀드를 조성을 하고요. 아마 그 그림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나오죠. 정책금융 뉴딜 펀드의 체계도인데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모펀드를 조성해서 저쪽 오른쪽에 보이는 민간금융회사, 민간공모펀드들이 매칭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비율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합친 펀드의 자펀드를 통해서 뉴딜 관련 창업이라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뉴딜 관련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뉴딜 프로젝트에 예를 들면 뭐 풍력 발전을 네네네. 한다든지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또 철도를 놓는다 이런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 개정 이슈가 있어서 아마 뉴딜 펀드가 조성이 되고 직접 투자에 나서는 건 내년 초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 보도도 있습니다만 어제 어쨌든 장 중에 네. 저 뉴딜 펀드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없을 것 같은 예를 뭐 수소 관련주라든지 수소 충전소 같은 거 당연히 사업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업을 하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책자금 말씀드렸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내는 저 출자금이 펀드 손실의 35%까지는 흡수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원금 보장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되는 성격이 짙다. 이건 사실상의 원금 보장형 펀드가 될 거다. 이렇게 금융당국의 수장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조 원짜리면 예. 한 3조 원 정도는 밑을 까는 거죠. 밑을 깔아주고 예. 그래서 얘가 만약에 7조 원으로 까지더라도 예. 그 민간이 투자한 뭐 한 그렇죠. 7조 원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준다. 거죠. 그걸 네. 이제 트렌치라고 우리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구조의 펀드가 생기면 맨 밑에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를 이제 정부나 정책금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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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 만약에 채권형으로 한다 그러면 후순위 채권 같은 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하면 후순위만 까지기 시작하면 후순위부터 까지는 거거든요. 후순위 밑에 뭐가 있냐면 에쿼티 주식이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구조를 짜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위험도가 높은 펀드일수록 정책 자금의 비율을 높이겠다. 예를 들면 장기 투자와 투자 위험도가 높은 그린 에너지 펀드 같은 거는 정책 자금이 40% 들어가 준다 이런 거고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투자 회인 기간이 좀 짧아 보이니 2차 전지 펀드 같은 경우는 정책 자금이 15% 들어간다. 네. 이거는 이제 이런 펀드는 15% 정도만 하방을 막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일종의 펀드 매니저가 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왜? 이게 다 정프로 얘기했듯이 국민 세금 아니야? 네네. 네. 그리고 내가 여기에 투자를 안 하면 내 돈 보는 거다 까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리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생태계를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정부 예산만 가지고 몇백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일종의 마중물의 역할을 정부가 하면서 지금 제조업 구경제 위주의 어떤 체질을 신경제 위주 그리고 언택 또 이 그린 뭐 이런 쪽으로 변화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다. 네. 다른 나라들 다 하지 않냐. 이런 이제 당위론도 있는데 그 평가는 아마도 펀드의 그 성과의 결과와 함께 네. 과정의 어떤 투명함 그리고 운영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여론이 좀 바뀔 개연성이 좀 있어 보여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관련주들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돈을 잘 벌면 그거는 같이 그냥 똑같이 나눕니까? 아니면 그때는 또 정부가 먼저 좀 가져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네요. 그러면 만약에 돈 있으면.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좀 묶이죠. 아, 묶여요? 예, 펀드니까. 아, 언제까지 예. 못 빼고 뭐 이런 게. 만기 구조가 있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예. 자, 이렇게 뉴딜 펀드에 대한 뉴스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트럼프가 대선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 작정을 펼칩니까? 예, 후보 네. 지명이 된 날, 네. 공식적으로 대통령도 후보 지명이 되는데 네. 후보 확정이 된 날 미국의 50개 주에다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10월 말 늦어도 11월 1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어라. 아, 이렇게 통보를 10월 말 예, 10월 말 11월 초라는 게 선거 직전 진짜 막판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선거 전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1월 3일에 대선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줄면서 여기다가 백신까지 나와버리면 막판 표심에 굉장히 유리한 네네네.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막 주사 맞는 장면 이런 것도 막 이미지를 그렇죠. 쓰겠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사실 여러 전문가들의 반대 또 걱정 이런 걸 무릅쓰고 하는 게 막대한 돈을 넣었거든요. 웬만한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백신 개발 업체들 다 돈을 줬잖아요. 대부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어떤 그 효과를 본다는 측면 그리고 어쨌든 백신을 접종하고 뭔가 조치를 했다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임기 중에 가장 네네네. 큰 실수, 가장 큰 정책 미스라고 생각하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부족 이 부분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카드가 백신의 접종까지 가는 거라서 네. 일단 파우치 소장 같은 분들은 또 얘기를 해서 글쎄 그게 될까?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인데 어쨌든 대충 보면 내년까지는 안 넘어갈 듯한 분위기예요. 파우치 소장도 연말에서 조금 땡길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네네. 한 거 보면 그래서 어제도 뉴욕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많이 빠졌던 컨택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버텨주거나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이런 움직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언이 100% 그냥 허풍선이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어떤 심리도 좀 생겨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3 트럼프의 백신 접종 네. 작전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만큼 저희도 조금 더 컨텐츠에 집중하면서 또 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지 연구원 지금 이제 미국장 이야기를 좀 더 해줄 텐데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예, 전승지 연구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